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기게 될 영상은 태권도 관련된 영상입니다. 제가 서브 채널이 없는 관계로 이 채널에다가 태권도 이야기를 가끔씩 섞어서 남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특히나 저보다 연배가 좀 아래인 태권도 관장님, 사범님 포함한 지도자들께 좀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먼저 남기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권도장 운영 22년 차고요. 태권도협회 등록해서 한 지도 한 1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했고요. 이 동네였지만 같은 동네지만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가 세 번째 자리입니다. 쭉쭉 옮겨오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제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있고요. 제가 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태권도장을 하면서 기이한 모습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네는 저 말고 태권도장이 원래 세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네 군데였는데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저는 이거 아니면은 할 게 별로 없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전에 원래 저와 같이 이 동네에서 하던 분들은 뭐 실력이나 스펙이나 그런 면에서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두 군데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 말고 한 군데 거기도 지금은 이제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임 운영자가 할 때 이야기입니다. 기이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태권도부의 코치는 그 태권도장의 관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서 태권도장을 하면서 그 학교의 태권도부를 같이 맡고 있는 거예요. 겸직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지역의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좀 큰 도시에 똑똑아 빠졌는 젊은 관장들 수두룩한 데 가면은 택도 없는 일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학교의 태권도 부원은 그 태권도장 수련생인 겁니다. 똑같은 거죠. 정체성이. 어쨌든 학교에 코치를 맡고 있을 때에는 선수 TO가 있어야 코치로서 또 존재도 가능하니까 태권도장 수련생들이 거기 이제 선수 TO로도 들어가고 이제 뭐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사바사바 이제 다 하는 건데 이 학교에서 학교 간판으로 대회를 나가가지고 입상을 하게 되면은 홍길동 금메달 획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는 땡땡 초등학교 태권도부 엔드라는 표식이 들어가고 땡땡 체육관 예, 학교와 그 체육관 이름이 상호가 같이 박혀가지고 현수막이 학교 내에 대형으로 붙어버리는 완전히 영화로 치면 이끼 같은 그런 예, 완전히 밀접한 이제 유착된 카르텔이었죠. 운동회를 할 때 운동회 공식 행사 식순에 그 태권도장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더 이제 심해져가지고 병설 유치원 특활 태권도 수업에 그 태권도장에 근무하는 사범을 거기다가 또 강사로 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서는 제가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실하고 유치원 원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코치님이 그냥 이렇게 한 명 선정해가지고 저렇게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것은 그 학교 공무원들이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 우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더랬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직업 행태에 따라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굉장했죠. 뭐, 그래도 저는 그런 걸 뭐, 그 시대에도 되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성격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나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석에서라도 저는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나도 그렇게 뛰어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좀뭐 구태하고 엄습한 그런 행태지만 그렇게 살아왔는 그런 때가 묻어 있다가 이제 점점점 변모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랬어요라고 이렇게 막할 수가 없죠. 이제 후배로서. 예, 그렇게 그냥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지금 운영 안 하고 같은 도장인데 운영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 마케팅의 한 형태라도 할 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유혹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스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도장 앞에 붙인다는 것, 이건 굉장히 제가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까지 저와 경쟁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언급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태권도장 하는 게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이것 말고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근근히 이제 여기서 버티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갔는 거지. 제가 대단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수를 들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동네 아이들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스펙을 속이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동네 사람 일부는 괜찮다. 우리 애가 재밌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뭐 서로 케미가 맞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무리수는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나이도 50이 다 돼가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도장에서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라면 그런 건좀 그렇죠. 지양해야 되죠. 어쨌든 그런 분인데 며칠 전부터 이 병설 유치원 태권도 특활 수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쭉 나더라고요. 아, 저 도장은 옛날에도 그랬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도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도장에 대해서. 단한 번도 저를 모함하지 않은 적 없고, 항상 뒤에서 손톱으로 긁었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어떻게 학교 앞에서 태권도장이 떡하니 두 개가 하는데, 그 태권도장의 한 군데에서 유치원 특활 수업을 들어가느냐라고 알아보니, 이 유치원 원감님이 이번 겨울 방학 때 일시적으로나마 하루 30분씩 유치원 원생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기획을 했나 봐요. 그런 기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설적으로. 기획을 이제 떡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공지를 하고 아주 공교롭게도 그분이 그걸 정보를 보고 이제 응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병설 유치원 이런 홈페이지 예민하게 서치하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실은. 일기예보 뭐 홈페이지도 아니고. 심지어 이 학교에 속한 학부모들도 방학 중에 학교 홈페이지 잘안 들어가 볼 겁니다. 뭐, 설마하니 그뭐 누군가가 홈페이지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여기에 응하세요라고 교직원 중에서 누가 알려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썩었진 않았겠죠. 누군가 학부형이 봤다거나 그래서 알려줬다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우연히 보니까 그게 공고가 떠 있어가지고 응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발탁이 되었겠죠. 근데 제가 혹자는 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경쟁 그리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시골 사부 네가 그게 뭐 문제라고 문제 삼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업종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 공사를 하는 업자에게 업자를 선정한다. 또는 무슨 급식 업체, 지금은 급식은 그냥 무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급식 업체 또는 매점 운영자 또는 셔틀버스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태권도 특활 수업을 하는 강사를 찾는데 학교 앞에 있는 태권도장에 관장을 컨택을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학교 앞에 있는 태권도장 관장 아닌 다른 동네에 있는 태권도 관장이 이 학교에 대한 매력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아마 태권도장 운영하는 분들은 아실 건데, 다 동네마다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 학교마다 이해관계자들이 그 주변에 따닥따닥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언급하지만 다른 동네에서 이 학교에 뭐, 태권도 특활 강사 모집한다고 해서, 가볼까? 응해볼까? 이런 거 아무도, 매력을 못 느낍니다. 태권도장은, 제가 학령 인구 통계를 보면, 경주의 경우, 4, 5년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전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구에 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석기 시대가 마감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석유의 왕, 그 사람이 말했는 것처럼, 뭐, 컨텐츠를 변화시켜가지고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으로 변모해 나가는 그런, 도전 같은 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업종이 태권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은, 지금 1월 말이잖아요. 신학기를 앞두고, 나름대로 다들, 뭐, 마케팅을 하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병설 유치원에다가, 공기관에다가, 학교 앞에 있는 민간 태권도장 관장을 강사로 들여놓는다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감님하고 관련 장학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뭐 따지고 뭐 이게 아니라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철로된 울타리 안에서, 공고한 울타리 안에서 연봉 1억 가까이 또는 넘게 받는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있는 일개 학원장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잘안 와닿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일을 했더라도 아마 이해가 잘안 됐을 건데,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하 하고 이제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잡던데, 이 원감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사료도 얼마 못 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던데,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감님, 강사료를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달 동안 태권도 특활 수업을 할수 있는데 재능 기부와 함께 학교에다가 금전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기부도 해야 된다. 그 조건이라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그래도 예 하고 흔쾌히 할 겁니다.
그만큼 원감님은 꿀단지 속에 곰돌이 푸우를 푹 빠뜨려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 상호가 적힌 차를 타고 들어가고 그 상호가 적힌 뭐 도복이든 체육복이든 입고 수업을 하죠. 어떻게든 뭐 한 달 동안 애들 재밌게 구워 삶으면 되죠. 막 재밌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태권도장이세요? 당연히 물어보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유치원 선생들에게 지금 태권도 수업하고 있다는데 어느 태권도장이에요? 예, 결국 부모들은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뭐 피아노든 태권도든 여러 이제 아이가 다니게 될 학원들의 정보를 서치하는 시즌이잖아요. 그 물망에 우선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우선권이 있는 거죠. 홍보의 우선권. 태권도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뭔가 하고 이런 거 아무리 하는 것보다 바로 중심부에 들어가가지고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게끔 학교에서 길을 터주게 된 셈인 거죠. 절차상 과거에 그냥 아는 사람 아름마름 넣어주고 그런 구태 관행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저는 뭐 약간의 요식 행위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급하지만 그것도 업종의 특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종합적인 체육 활동이다. 몸놀림이다. 그래서 뭐 짐플러스라든지 이런 그런 업체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학교 앞에서 딱 그 학교와 기생하면서 있는 태권도장들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취학을 앞둔 1학년 진급을 앞둔 유치원 교실에 태권도 특활 수업을 넣어준다. 이건 그분이 아니라 나라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원감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부터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먼저 알았다 하더라도 원감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 경쟁 구도를 교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서로가 그냥 동열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셔야 되는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영상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구질구질해지는 느낌이 들고 저도 어제 하루 동안 생각을 하면서 크게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어느 순간 뭔가 핑계를 자꾸 대고 뒤에서 징징거리는 지금 어떤 그런 게 좀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지 않다. 특히나 최근에는 뭐 전국적인 유행어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단어도 나도 은연중에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지금 대선을 특히 앞두고 보면은 세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층들 공정이라는 화두가 떠오르죠. 근데 사실 그 공정이라는 화두는 계속 있어 왔던 이제 논쟁거리죠. 저는 살면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중학교 때 되게 부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자입니다. 어떤 뭐 그냥 자생단체 감투나 쓰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인데 제 앞 옆에 앉았나 아니면 제 뒤 옆에 앉았나 그렇게 했었던 친구인데 그때는 선생들이 체벌이 많을 때잖아요. 근데 이 한 과목의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 친구 옆에 지나가면서 야 아버지 어제 밤에 일찍 들어오셨더나 이러면서 아버지 어제 나하고 같이 술 먹었다 이런 말을 이렇게 굉장히 정답게 나누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까지도 농사 짓는 우리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 그때 참 이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좀 들었더랬습니다. 예? 걸음무도 있는 지능무도 있는 트럭 타고 다니는 우리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순간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한번 그리고는 군대에 가서 야 해병대 가면은 마이또들에 맞는다 훈련 빡시다 하더라. 뭐 그건 객관적인 계량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건 많이 맞는다 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을 좀 담금질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지원해서 갔었는데 두들겨 맞는 건 무섭죠 사실. 특히나 바로 같이 붙는 게 아니라 계급 있다 보니까 또 우리는 기수가 있다 보니까 실무 가서 맞으면 무섭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K2 개머리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구 쪽을 잡고 개머리판으로 풀스윙으로 여기 목을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구타하고 가슴을 치고 그럽니다. 총검술을 후임병한테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맞아보세요. 두려운가 안 두려운가. 휙 하고 와가지고 빡 치는데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맞는 거 이런 건 다반사고 교육단에서는 그래도 이제 훈련소라고 하는 거 교육단에서는 그래도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구타 그리고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실무는 참 각양각색의 구타 방법들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건 두려웠고 한데 뭐 또 암벽에서 레펠을 잡고 내려간다거나 헬기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저는 항상 그런 게 겁났습니다. 겁났는데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쫙쫙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참 그래도 촌놈이 그거 가가지고 뭐 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체력적으로는 원래 제가 강골이 아닙니다. 타고나기를 약골인데 제가 보기에 약골에다가 뇌 능력도 떨어진 데다가 취약점이 많은 인간인데 체력을 좀 보완하자라고 하는 건 어릴 때부터 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도 뛰어다니고 촌에서 좀 많이 보완을 하면서 컸습니다. 어릴 때는 형편없다가 점점 좀 보완됐는데 제일 안 되는 게 턱걸이였어요. 턱걸이. 근데 딱 입대를 해가지고 교육단에서 보니까 무적해병이라는 걸 선발을 해서 수료식 날 그 무적해병으로 선발되면은 고향 앞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2박 3일인가 4박 5일인가 휴가를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겁니다. 휘장도 아주 멋지게 말이죠. 딱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뛰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윗몸 일으키는 제가 그때 2분에 110개 막 이렇게 했거든요. 다 괜찮았는데 이 철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기로 겨우 한 개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말이죠. 형편없는 건데 밥 먹으러 다녀왔을 때 약간의 그 루즈한 시간대 청소 시간대 틈만 나면 메달려가 땡긴 겁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 손바닥에 정말 피가 나죠. 지금도 저는 철봉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붙어있는데 그때는 정말 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막 찢어져가 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배치기 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작으로 17개까지 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격 점수라든지 종합해서 봤을 때 이야 됐다 나는 순위에 들어간다 옆에 있는 동기생들도 야 된다 어라 근데 수료식 날 보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러니까 동기생이 그때 400명 남짓이었을 겁니다. 500명까지는 안 되었고 이름은 다 못 외워도 얼굴 보면 다 알죠 서로. 근데 정말 뽀시시하게 빼짝 말라가지고 뿔테 안경 낀 3명이 동기가 상 받는다고 턱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도 그런 게 있구나. 하여튼 대한민국에 안 썩은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거 느끼고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느낀 거는 딱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그 도장 운영자가 학교하고 완전히 유착되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게 능력일까? 이게 공정한 것일까? 이런 그때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예 역시나 말하다 보니까 정말 구질구질해집니다.
저 말고도 그분도 지금 병설 유치원 수업하고 하는 분도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장 운영해 보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꼬맹이들 앞에서 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분이나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이야기하는 저나 참 이거 궁색하게 되었다.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 예전에는 태권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관장이라고 한다면 예전이라고 한다면 80년대 정도 90년대 초반까지는 태권도 관장이라고 한다면 동네 유지였습니다. 시의원 나오면 거의 뭐 당선된다고 유력하다고 볼 정도로 도장이 몇 개 없고 각종 뭐 이권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학교하고도 연관되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어디 가는 데마다 관장님 관장님 이렇게 봐주고 제자들도 막 늘려 있고 각양각층에 유지 정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태권도 관장들이 거의 뭐 뽀뽀뽀 유치원 강사 수준으로 이제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현실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장들의 권위적인 어떤 그게 좋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굉장히 궁색하게 되었다는 생각. 예, 그래서 참 우리 그렇게 되었고 제가 이런 말을 남기는 것도 참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장학사와 원감님과 여러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의 특성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 틀 내에 있는 분들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로운 자생적인 시장 질서에 교란하는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번 남겨보는 거고 한 가지 추가로 제가 그거 없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학교 운동회를 봄과 가을 두 차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학예회라는 걸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지금은 학예회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학예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교사들이 자 태권도 배우는 사람 손들어 반 아이들을 쫙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손들잖아요. 야 너 태권도장 가서 학예회 때 할 안무 뭐 5분짜리든 뭐든 짜와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용학원 다니는 사람 손들어 너 무용학원 가서 해와. 물론 일부 안 그런 교사도 있습니다. 학예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교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뭐 연극반을 만든다거나 문예반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학부모들을 초대해가지고 가족들을 초대해서 선보이는 그런 게 원래 취지인데 사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해가지고 네 거기 가서 준비해와 네 거기 와서 준비해와 학원들에게 자기 할 일을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조금 이제 학교에 열정적인 학부모들이 가서 풍선 불어가지고 막 입이 부르터도록 풍선 불죠. 다 꾸며주고 이건 가만보니까 숙제 교사가 학예회 참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빡쳤죠. 특히나 태권도 관장들이 그것도 이제 등판에 입었는 도복이 자기 학원 태권도장 상호가 적혀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경쟁하는 겁니다. 더 잘하려고 말이죠. 더 안무를 멋있게 짜려고 막. 사실 교사들이 해야 되는 학예회임에도 태권도 관장들이 완전히 과열되어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바보짓이다.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교육청에다가 설명을 하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시달해서 그런 작태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일부 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또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어나길래 또 제가 한 번 더 언급해서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외주 주는 거. 학예회를 아웃소싱 한다니까요. 교사들이. 그렇게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기여했다고 한다면 기여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하지 말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것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